갈비인데 좀 독특합니다. 이름만 들어도 매운 기운이 확! 그냥 매운 갈비찜이라기엔 좀 아쉬운 이름. 와, 이거다. 눈썹 한 네 병이다. 대구하면 찜갈비. 찜갈비하면 꼭 여기서 먹어야 딱입니다. 먼 데서도 참 많이들 찾아왔습니다. 다른 도시에도 갈비찜은 많죠. 그런데 이 동네 갈비찜은 영 딴 맛이라고들 했습니다. 저기서부터 저 한 블록입니다. 옛날에 16집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10집이 지금 당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이 길이 비포장지였습니다. 먼지가 펄펄 나는 데서도 밖에서 그냥 들마루를 피해놓고 식사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는 다 사라졌죠.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입니다. 처음엔 찌그러진 양재기에 담았습니다. 부담 없고 막 먹어도 편했죠. 노동자들 국수집 왔다가 고기를 고파하니 즉석에서 막 만들어준 것이 그 시작. 이제 맛의 진수 느껴보시죠. 어떤가요? 이거다. 뼈 먹어야 된다, 뼈. 뭐라고요? 뼈가 지근이에요, 뼈가. 어때요? 처음 와서 드시는데. 약간 처음부터 사진에서 꾸덕꾸덕한 거 보고 한 다음에 와, 이거다. 눈썹이 한 4병이다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잘 왔네. 그죠? 진짜 맛있어요. 양념의 자태가 확연히 다릅니다. 매운데 달았죠. 독특합니다. 언 40여 년. 다 내공 깊은 가게들입니다. 원조라고 써있는 간판이 없습니다. 앙당 다투지 말고 서로 윤택해지기 위해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앉아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번창하자는 뜻이 많이 담겨있죠. 내공 깊은 고수들이 이웃한 착한 골목입니다. 독특한 매운맛의 비법 들어볼까요? 양념맛 골고루, 육즙 뚝뚝 살아있었던 비결 바로 수작업이었습니다. 기계가 이거는 못해요. 이거는 떨어져 보기도 하지, 또 정확하게 밀지도 못하지. 이거는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. 삶는 비법은 집집마다 달랐죠. 대개 양파나 한약재를 넣습니다. 이거 물을 적당히 붓고 이제 한 20분간 쪄요. 20분. 고기 야들야들합니다. 자, 동인동 양념의 핵심, 마늘입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와 설탕. 처음에부터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세 가지. 우리 한국 재래 음식이 그렇잖아요. 고춧가루는 이제 대구 사람들이 얼큰한 걸 좋아하거든요. 짧고 얼큰한 거, 덥고 하니까 뭐 화끈한 걸 되게 좋아한다. 이건 잘 안 가는데. 반드시 입에 쫙 붙게 맵고 달콤해야 합니다. 반찬으로도 안주로도 딱. 찜갈비랑 소주랑 드시니까 어때요? 딱이지. 그래서 그 이거만 딱 어울리는
한상에 한상에 커플을 갈까? 쌈부터 먹어볼까요? 반주 삼아 한 잔 먹고 갈비도 뜯고 뜨거운 밥에 비비면 맛은 더 일품. 이 골목이 옛날처럼 좀 볼볼 많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많이 줄어붙거든요. 열미집 할 때 그때는 뭐 더한 데는 더 가고 안 더한 데는 안 더 가도 많은 그래도 밤대만 불을 하나 있어놓고 좋았는데. 이열치열 대구 사람을 닮았습니다. 화끈한데 자꾸 끌리죠. 이것이 대구의 맛. 동인동 찜갈비입니다.